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내 몸의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어떤 암이든지 그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현재의 암 치료는 대부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세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치료라고도 하죠. 이 3대 치료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암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호르몬제나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세 가지가 주축이 되어서 내 몸에 암을 없애는데 쓰이는 주요 방법이 됩니다. 암 수술은 환부를 절개하는 외과 수술 외에도 위장에 파이버 스코프를 삽입해서 수술하거나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낸뒤 구멍으로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을 크게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데미지가 크니까 최소한으로 절개를 한다든지 몸에 최소한의 상처를 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파이버 스코프라는 이제 장치입니다. 저게 이제 안에 넣으면은 저게 카메라라서 몸 안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구멍을 내도 저게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몸에 받는 데미지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암 치료든 화상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암 부위를 수술로 절제한 뒤 항암제나 그 외의 약제를 쓰거나 방사선 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을 얼마나 이제 크게 하고 작게 하냐, 그 절개를 얼마나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몸에 이제 그 상처, 뭐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암을 실제로 이제 보고 도려낼 수 있으면 최대한 도려내고 나머지를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태에 따라서는 약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된 치료법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집학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 있고 뭐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암을 제거하는데 우리 현대의학이 이제 에너지와 힘을 쓰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집학적 치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집학적 치료라고 하니까 뭔가 최첨단이고 굉장히 효율도 높고 효과도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암의 경우는 이 집학적 치료는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자의 면역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암을 치료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환자가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로 환부를 도려내고 주변의 림프절을 몽땅 잘라내면은 암세포를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자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시고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유를 드는 것중 하나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해가지고 오히려 체력 떨어지고 오히려 상태 더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체력 저하라든지 면역력 저하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하고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체력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암 전문의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님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현대의 방법으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가 그렇게 암 치유의 확률이 높다면은 당연히 암 치유를 하는 데 있어 자연 치유를 권하겠지만
아주 극히 일부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항암, 방사선, 뭐 수술 이 모두 다 환자의 몸에 부담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암치료는 환자의 체력과 암세포의 싸움이 됩니다. 이 항암 수술 방사선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은 이제 암세포가 먼저 죽는 거고 내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버티지 못하면은 내가 먼저 죽게 되는 거죠. 환자가 체력이 있다면은 괜찮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이제 이 치료가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항암제는 보통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효과가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정해진 용량대로 사용할 경우에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지칠대로 지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항암제가 안 그래도 독하니까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다른 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몸을 고려하지 않고 항암제를 쓰게 될 경우에 이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암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요법은 몸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두 달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달 이상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두 달 이상 했는데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항암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항암제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암제 투여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암환자의 10% 전후가 폐렴 등의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런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암치료의 현실입니다. 암세포를 없애지 않으면 암도 낫지 않기 때문에 3대 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암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이 3대 요법이고요. 3대 치료고 표준 치료죠. 그리고 더 나은 거 사실 검증된 건 사실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몸을 희생하는 치료는 병은 보고 인간은 보지 않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주객에 전도된 치료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이제 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암세포는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없애느냐?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이라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제는 그것을 그냥 돕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 갈 일은 무엇이냐? 환자를 도울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제는 이게 암세포가 너무 커져 있으면은 내 몸의 면역력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 암세포를 없애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제 내 몸에 암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나쁜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환경적인 노출이 안 좋아서 암이 자란 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보이는 암을 뭔가 도려내고 뭔가 지지고 화학적으로 막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몸 안에 암이 생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보이는 암을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다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내 몸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암이 자랄 수 없도록 내 몸의 면역력이 키워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것뿐이지 암은 언제든지 다시 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 좋은 것을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필요해요. 내 몸에 암이 너무 커져서 그 힘을, 암이 가진 힘을 줄이고 없애려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설령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역력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요 박사도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의 면역력을 궁극적으로 키우고 또 암세포가 뿌리낼 수 없는, 암세포가 생겨날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사이기 때문에 이 식사요법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지금 뭐 만약 내 몸에 암이 있다, 이 암을 없애는데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빌리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내 몸의 궁극적인 면역력, 암세포가 뿌리낼 수 없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